굿데이 유튜브 유준호입니다. 굿데이 우마입니다. 뭔 소리예요? 아, 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 오늘 우마님께 더빙을 부탁드리려고. 네네. 제가 영상을 하나 이제 그려왔어요. 더빙 해보셨나요? 저 영상에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합니다. 한 번씩 그래 합니다. 그냥 대충 내가 찍기 놓고 영상에 끼워 맞추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우마님께 부탁드릴 영상은 이거는 팬케이크 영상이고요. 좋네요. 그래서 대본도 이렇게 써놨어요. 역시 좀 준비가 되게 철저하시다. 손님 대접 좋네요. 아까는 손님 대접 별로라고. 아니 손님 대접 좋네요. 근데 그 글씨를 조금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만큼?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더 크게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양이는 우리 엄마도 읽을 수 있겠어. 한 번 더 크면 이건 충분합니다. 됐어.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아 자녀분들 어디 뭐 유튜브 보다가 연병 갑자기 팬케이크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줄락 하는데 노릇노릇 이쁘게 만들라고 해도 여러분 얼굴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아 오케이 그냥 해볼까요? 아 네. 세상에 해보겠습니다. 네. 하하 자녀분들 어디 뭐 유튜브 보다 갑자기 연병 팬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줄락 하는데 노릇노릇 이쁘게 만들라 해도 얼굴 보내면 그래. 잠깐만. 아니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셨을 아, 그래요? 것 같아. 아 저거 화면이 자꾸 넘어가길래. 아 이건 상관없어요. 일단 아, 그래? 편하게 해보세요. 알았어. 아니 마실 거라 좀 갖다 주고 찍기라 해야지 이거. 입이 다 말라가 이거 사람이 니지가는데 이거 지금 잠깐만요. 해볼게요. 아 네. 아 자녀분들 어디 뭐 유튜브보다 연병하고 갑자기 팬케이크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줄라 하는데 노릇노릇 이쁘게 만들라 해도 여러분도 얼굴 비슷하게 만드신다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팬케이크 제조기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넘었네요. 확실히 대사를 제가 조금 수정을 잠깐만 해보자. 여러분들 팬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팬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 근데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고 해도 인터넷 보고 해도 연병 만들어 놓으마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내 스타일인데 말씀하시면 제가 쳐놓을게요. 유튜브를 보고 만들어도 백종원 선생님 보고 만들어도 만들고 나면 연병하고 자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래야 돼. 뭘 해야 돼? 연병하고 뭐라 하지? 뭐가? 아 자상화가 너무 중요해. 롤 큐. 아 여러분들 다들 팬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종원 선생님 봐도 유튜브 봐도 만들어 놓으면 그 여러분들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 좋아요. 자 그럼 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좋네요 멘트가. 항상 홈쇼핑 갈 때 하는 멘트. 고정 멘트.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요 엄청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시네? 네? 잘 모르시네? 지금 많이 봤다면서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일단 해볼까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빠르고 쉽게 알랄랄랄라 다시 할게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팬케이크 제조기입니다. 좀 더 짧게 할까요?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팬케이크 제조기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뭐대로 하는구나. 뭐대로 한다고요? 뭐라고요? 뭐대로 한다고요 지금? 아이 혼잣말 한 거 들어가고 지가 마음대로 지가? 아 죄송해요. 오케이 해주는 바로 팬케이크 제조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붓고 올리고 뒤집어 주기만 하면 팬케이크 완성 아닙니까? 왜요? 목에 힘드신 게 느껴져가지고 요거 이대로 사용해도 돼요. 아니면 다시 하실래요? 아니면 전 한 번 더 해도 돼요.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아 팬케이크 제조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붓고 올리고 뒤집어 주기만 하면 팬케이크 완성 아닙니까? 어? 아니 근데 이거 여러 개 닦게 여러 그냥 한번 여러 개 그냥 다 까고 그걸 그 중에 맞는 거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네. 오케이. 됐죠? 완성 아닙니까? 됩니다. 완성 아닙니까? 이거 반질반질한 네 개의 구멍을 보십시오. 이건 팬케이크뿐만 아닙니다. 누룽지도 만들 수 있어요. 보십시오. 잠깐만. 다시. 대상 앞에 좀 꺼있어. 또 텐션을 좀 낮아.
팬케이크뿐만 아니라 누룽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왜 떨려가노? 오케이, 다시 할게요. 이 반질반질한 네 개의 구멍은 팬케이크뿐만 아니라 누룽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왜 떨려오노? 괜찮나 이거? 좋아요. 예, 바로 합시다. 꺼먹고 둥글둥글한 거, 노랗고 길쭉한 거, 갖가지 재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 시나몬 아니냐고요? 에헤이,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 그런 거 먹어가지고 문고리 돌리거나 팬 뒤집을 힘이나 있겠어요? 좋아요. 대사 안 써도 돼요? 하나. 알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먹어줘야지, 단백질 먹어줘야지. 한 개 말고 네 개 정도 먹어줘야 돼요. 뒤집어보면, 이거 노란지 어디 갔나, 이거? 아, 이거 뒤에 그게 대상 안 나오네. 팬 뒤집었을 때 드립이. 나 더빙할 때보다 열심히 하시지? 오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명부이 생긴다 아닙니까? 명부이. 벌레는 싫어. 벌레 아니라니까. 벌레 아니라. 벌레 아니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벌레는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요. 잠깐만. 아, 저거 뒤집었을 때 딱 뒤집으면 다 세 개 준홍에 한 개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단백질! 그렇지! 이 단백질 먹어줘야죠! 한 개 말고 네 개는 먹어줘야지! 나 한 개, 준홍이 세 개, 말 잘못했다. 나 세 개, 준홍이 한 개인데. 한 개 말고 네 개는 먹어야죠! 너무 좋다! 나 세 개, 준홍이 한 개. 괜찮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길거리가 다 여러분들 얼굴에 누가 이렇게 침을 뱉는다면, 똥벌레가 들은 이것은 내 똥이 아닙니다. 어때, 그걸 가이드를 잡아줘요. 가이드를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지 정도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내용이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30분 시간 줄까요? 스토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가이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 좀 이렇게 잡아. 아, 지금 나 개처럼 풀어놓으니까 내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뭘 개처럼 풀어놔요. 잘 풀어놨는데. 아, 그래요? 그럼 아, 내가. 왜 그런 눈을 자꾸 쳐다봐요? 추워서 그래? 틀 마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찜닭을 먹어가지고. 찜닭이요? 응, 찜닭에 김 싸먹었어요. 아, 원래 뭐라? 뭐요? 뭐라고요? 아, 네. 말씀하세요. 한 말 했어요. 아, 궁금해요. 아, 준호 씨랑 하는 콘텐츠를 빨리 원래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좀 유튜브에 회의감이 생겨가지고 놀았다지. 아, 진짜 X인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사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검은고 동글동글한 건 무엇일까요? 이 글쭉하고 검은 이거는 또 뭐고요? 웃으세요. 아,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아, 그래. 너무 좋은데요? 이건 그대로 살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가 들었고, 이것은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도 멋있는데 이도동동님 나오세요. 리동동님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입으로 맞춰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눈에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싹 다 갈아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죠. 이거는 1995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시면 뭐뭐뭐뭐뭐뭐뭐뭐. 아, 여러분들 이제서야 제가 이거를 밟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갈다 거제리를 가는 거, 이것은 뭐 갈다 벌레를 가는 거, 80종류 벌레를 가는 바로 팬케이크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도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요, 아, 좋아요. 안 봐도 네. 돼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빨리 끝내고 싶냐고요. 네. 아, 나 목이 아파서 못하게 30분만 쉬다. 아, 짜증나네. 날 빨리 보내려고 하다니. 저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냥 같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요. 아! 자,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팬케이크 조직이 아니라 페이크 조직입니다! 1995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져나갔죠.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히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는 바로! 이렇게 할까요? 아,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까뚜름인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까뚜름 한 30분 걸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쏘드린 대본이 보는 거 안 맞나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팬케이크 제조기가 아니라 페이크. 아, 이거 아니다. 사실은. 아야, 죄송해요. 왜요? 그냥요.
사실은 팬케이크 제조기가 아니라 페이크 조직입니다. 1995년부터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조져나갔죠. 25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사실을 밝힐 수 있겠군요. 이 재료는 바로! 괜찮아요? 네. 녹음 해볼게요. 그 재료는 바로! 수염 칠해 날돌에 갈아버린 거! 우마리카노 갈아버린 거! 쭉날개 꽃매미 갈아버린 거 등등! 아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팬케이크의 단백질로 넣은 벌레 종류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8,000가지는 될 거예요. 기가 막히다. 아니네, 1995가지네. 아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끝? 지금 5가지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더빙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유준호 씨가 뭐를 먹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준호 씨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명분. 좋은데 이거? 왜요? 왜요? 기가 막히다. 아니네, 1995가지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더빙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생긴 겁니다. 유진호 씨가 저와 콜라보할 명분 말입니다. 그 명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아니네, 1995가지네. 단백질 하나로 건강과 생태계 결함종 대치를 동시에. 페이크 조직이 아니 페이크 제조 아니 팬케이크 제조기. 지금 주문하세요. 1588-7577 6465. 6465는 뭐예요? 몰라요. 아, 그만할래요. 왜요? 아, 너무 좋아서요. 이대로 완성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지 마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100점 만점 중 몇 점입니까? 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무 본인의 컨텐츠인 것 마냥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에 그래서 10점 만점 8점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 마스크 좀 벗고 있어. 왜? 너무 답답했어. 아니 감사합니다. 우마였습니다.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마였습니다. 웰던. 어? 어? 왜요? 가면서 냄새나요.